자, 여긴 또 다른 공간인데 일단 인테리어를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굉장히 나무톤, 나무로 올, 지금 올솔리드 나무로 전체적으로 다 지금 인테리어가 돼 있는데, 아, 이 정도 하려면요 인테리어가 멘붕이에요. 저도 와, 이게 지금 통 나무로 기둥으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위에 이렇게 천장 이렇게 다 나무로 돼 있고 복층 구조에 여기 지금 다 나무로 원목으로 발랐잖아요. 이게 합판이나 필름이 아니라 진짜 원목이거든요. 와, 이 정도 인테리어 바르려면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진짜 인테리어 보면 비만 정말 억 단위 나오겠다. 억 단위나. 여긴 또 통나무로 또 기타 또 리페어 하는 것 같은 약간 그런 인테리어도 보이네요. 거의 껏 거의 배 완전 꺼진 거의 죽은 기타 깁슨인데 그래도 깁슨이네요. 와, 진짜. 여기 다 올려져 있습니다. 옛날에 이런 틀 위에 놓고 작업을 했다는 건데 리페어를. 테이블도 그냥 이렇게 통나무. 자, 오래된 오르겐인가요? 이건 오르겐 같은 것도 좀 보이고요. 아, 여기는 아, 여기 빈티지 기타구만. 빈티지 기타예요. 빈티지 마틴 51년 산 4599. 커튼 완전 썩어 보이는데요. 다 4000불이 넘네요. 4000불, 5000불, 만불. 헐. 만불짜리 마틴도 보이고요. 지금 한번 볼까요? 상태는 이렇습니다. 5,999불짜리 빈티지는요. 저 위에 게 지금 빈티지 마틴 D18 1943년 산. 전 방금 옆에 있던 직원이 갑자기 하이 썰 이러길래 저한테 말고요 옆에 사람한테 저는 일렉기타 너무 세게 친다고 살살 치라고 그런 소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옆에 그 옆에 있던 사람 부른 겁니다. 와우, 이거는 빈티지 앰프인 것 같은데요. 빈티지 1957년산 팬더 트윈 트위트 트윈 트위드 12,800불. 와우. 아니 저는 일렉이나 앰프 쪽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쪽도 빈티지 앰프면은 더 소리가 좋은가 봐요. 와우. 이거는 8600불이고요 2850불 5495불 빈티지 1955년산. 이 옛날 앰프가 더 소리가 좋은가? 테크니컬한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테크니컬한 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요즘 최근 게 더 낫지 않나요? 아닌가 봐요. 와. 저기 또 15,000불짜리 뭐 팬더도 보이고요. 21,800불짜리 빈티지도 보이고 12,900불짜리 여긴 다 만불 넘는 빈티지 기타들. 지금 방금 저 요 분이 손으로 막 걸고 막 하는 저기 또 오오오 위태해 보이는데요. 저기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18,000불짜리 2,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인데 그냥 막 쳐보네. 막 사람이 꺼내고 직원이 꺼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기술 한번 사야 되는데 어게는. 와, 근데 여기는 그냥 일반인이 와서 손님이 18,000불짜리 팬더 저 베이스 쳐보는데 와, 근데 뭐 그냥 별 얘기를 안 하네요. 저거는 코리안이. 하이. 코리안인가? 아무튼 저분도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본데 내 마음에 줄 내 마음을 가득 채운 그 앞부분을 연주하고 계시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아 참 기타 좋아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야 참 이건 뭐야? 3만 불짜리 빈티지 1978년산 베네데토. 와. 요렇고 12,500불입니다 와, 신기한 기타네. 헐,
이건 또 깁슨 레스폴인데요. 21,000불이네요. 이야, 참. 빈티지 1956년산 깁슨 레스폴 13,499불. 굿굿. 베이스 18,000불. 와우, It's amazing. 헐, 12,700불. 리켄베커 라이쇼 타이완 빈티지 1971년산. 벌써 영상 25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지루하실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좀 편집해서 잘라서 어쿠스틱 어쿠스틱끼리 뭐 이런 식으로 좀 따로 잘라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뭐 여기 있는 2,899불짜리 깁슨 이런 거는 장난감 같네요. 저 만불 기본 넘어가는 것들을 보니까. 자, 여기 위에도 일렉기타가 다 뭐 6,000불, 5,000불, 22,000불, 8,000불, 16,000불, 36,000불, 48,000불, 50,000불, 18,000. 와우, 50,000불짜리 저런 기타 대박. 와우, 와우, 20,000불. 여전히 뭐 2,30,000불짜리 기타가, 아, 제가 여태까지 본 것만 해도 거의 뭐 10,000불 넘는 기타가 한 30대는 되는 것 같아요. 아, 위에 또 데코가 있네요. 2층 같은 데인데. 자, 한번 2층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케이. 2층 올라가는 그 복층 계단이 있었거든요. 자, 이런 데도 세심하게 그냥 놔두지 않고 그림으로 처리를 했어요. 이거 그림 그리는데 뭐 사실 여기 또 미국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이런 거 사람 불러다 하면 요 한 면만 해도 제가 봤을 때 500불, 1000불은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거에 돈을 투자를 할 줄 안다는 거죠. 왜냐하면 느낌 아니까. 네, 느낌 아니까. 자, 아, 이것도 빈티지라 굉장히 비싸 보였는데 999불이네요. 아, 반전인데. 네. 이건 또 뭐 이거는 밥주걱 같이 생겼는데 249불입니다. 빈티지 40년 일렉트로 뮤즈. 예, 네. 그러니까 뭐 허접한 듣보잡 기타인데. 일단 빈티지니까 그래도 좀 뭐 한 몇백 불이라도 받는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 자, 여기 또 올라가니까 또 12,000불짜리 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있는데, 아니 이거를 벽돌에다 걸어놨어. 아니 뒤에 기스나면 어떡하라고. 사람들이 이거 막 기스 막 하고 하다가 기스나고 이럴 것 같은데. 자, 아무튼 anyway 여기 지금 2층에 올라왔습니다. 와우, 인테리어 좀 보시죠. 바닥도 다 지금, 자, 지금 딱 원목이에요, 원목. 아이고, 돈을 얼마를 발라놓은가.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도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만큼 수입이 나지 않는 데에는 이만큼의 돈을 투자할 리가 없거든요. 근데 그만큼 돈이 되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이제 투입에 들어갈 수 있는 건데, 한국이 아무래도 시장이 작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인테리어비만 한 3억을 들여서 이제 기타샵을 다 이렇게 멋지게 냈어요. 아, 정말 누가 봐도 기가 막혀, 인테리어가. 근데 한 달에 한 300만원 벌고, 뭐, 직원 월급 다 떼어주고, 뭐, 이러고 하면 300만원 벌고, 다들 뭐, 어디 다른 데 병영수입 샵에서 기타 날린다고 어겨라서 다쳐오고, 거기서 사고 이러시면 멘붕인 거예요, 저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어쨌거나 좀 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럽네요. 기타 쪽에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만큼 과감하게 투자가 예, 비즈니스 사업가의 입장에서도 과감하게 투자가 이어질 수 있는 거고 많은 기타를 전시할 수 있는 거고 어느 정도 좀 그래도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타가 더 많이 가질 수 있고 사람들도 더 많이 쳐볼 수 있고 조금은 자연스러운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시장 자체도 적은데 막 여기저기서 날려대고 막 가격 경쟁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날리는 사람들은 또 저도 뭐 이렇게 좀 싸게 파는 편이지만 절대 걸어놓지 않아 기타를 사람들이 쳐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오늘 저랑 같이 마틴 저희 내려가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랑 같이 이제 우리 남쇼 같이 온 저희 후배 녀석이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 아까 잠깐 영상에 나왔던 후배 녀석이 마틴 레트로 모델을 쳐보더니 완전 좋다고 대박이라고 뭐 얘기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사실 레트로 모델 제대로 쳐볼 수 있는 샵이 없어요. 대한민국 전체를 통틀어서 병행 수입이 너무 이제 가격이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어차피 그거 진짜 500만원짜리 기타 20만원 남기고 팔 때도 수두룩하거든요. 20, 30만원 남기고 팔아야 되는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막 연출이 되다 보니까 멘붕인 거예요. 사실 100만원짜리 기타 팔아도 그 정도는 남는데 500만원짜리 들여다가 내 돈 묶인 상태에서 이잣돈 물어가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도 기타를 전시하려고 하지 않고 재고를 보유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아 이게 참 굉장히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이렇게 안타까워요. 예, 부르주아 기타네요. 아, 네, 베어쿨루가 아주 화려한. 오, 여긴 또 테일러랑 마틴이랑 이제 좀 다른 저가 모델들이 좀 많이 전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526 대박. 어? 526이란 대박. 아하. 계속 쳤는데. 한국에서 쳐볼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전혀 없죠. 부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 아, 저런 부스가 세상에 어디 있나. 어겔이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아, 많이 좀 사주세요. 돈 벌어서 다 투자할게요. 저 돈 욕심 크게 없어요. 이렇게 대박으로 좀 많이 걸어놓고 많은 분들 자연스럽게 쳐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 정말 제가 막 그 꿈을 꿔봐도 될는지 모르겠네요. 5262 모델이에요. 올마호관인데요. 자, OMJM도 보이고 3,000불밖에 안 합니다. 3,100. 정말 허밍보드 스페셜 또 좀 특별한 모델 디튠 피크 기스 조심해 주세요. 어게인 기스라면 사야 돼요. 오, 마틴 GPCPA 1도 보이고 2도 보이고 3도 보이고 HD28도 보이고 뭐 D28은 당연히 있고 아 이것도 지금 DCP1A이고 마틴 HD28의 썬버스트도 보이고요. 네, 마틴 쪽은 어지간한 라인은 다 있습니다. 깁슨도 지금 J45도 있고요. 허밍버드 프로도 있네요. 와, 참. 기타 센터 익스클루시브네요. 기타 센터에만 공급된다 이거죠. 깁슨 송라이터 디럭스. 자, 역시 깁슨은 썬버스트가 J45 커스텀 로즈우드 위드 빈티지 썬버스트 피니쉬. 제45 트루 빈티지입니다.
L00 프로도 보이네요. 아, 레프티 마틴도 보이네요. HD28 레프티. 네, 왼손잡이를 위한 기타. 밑에는 저가형 기타들이 좀 깔려있고요. DRS2도 보이고, 튠이 좀 나갔는데 깁슨 허밍버드도 한번 보시죠. 이 친구가 일렉을 주로 치는 친구라서 피킹이 좀 거칠어요. 그쵸? 왜 갑자기 노래를 부르고 그래? 우리 어결 같았으면 당장 내쫓았을 거예요. 이렇게 피킹을 세게 하나? 세게 탄데? 테일러 코아 모델도 보입니다. 올코아 K244 유즈드.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보여드리고요. 또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